우리의 주인이자 제사장들의 제사장 헤르만 노비스. 그 뇌강은 그분의 화신이자 그 의지의 연장선이다. 타이나르의 용사였던 그분은 황량한 사막에서 나타나 신왕 아흐마르를 위해 일하셨지. 신왕이 죽은 후 헤르만 노비스께서는 그분의 신도들 그리고 오랜 제사장 타이나르인과 함께 툴레이 툴라로 가서 침묵의 신전을 세우셨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시작이었지. 우리의 소임은 조광 문명이 남긴 지식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었다. 백여 년 후 사막에 분란이 일어났다. 도금의 제왕들이 연이어 전쟁을 일으키며 남아있던 문명도 그 불길에 타버렸지. 오직 지혜의 도시 툴레이 툴라만이 타이나르인의 인도 아래 재앙을 면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야수들은 결국 전설 속 조광의 지식이 담긴 툴레이 툴라를 노렸다. 군대를 이끌고 이것을 포위한 쿠라바데 왕은 그의 구원이가 닿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현자들에게 침묵의 신전을 내놓으라 강요했지. 지배자와 결탁한 성의 귀족들은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침묵의 신전을 팔아넘겼고, 침묵의 신전이 가진 지식이 오염의 근원이란 소문까지 퍼뜨렸다. 그렇게 침묵의 신전은 사면 추각에 빠졌지. 우리의 주인께선 일찍이 적왕의 지식에 담긴 오염의 확산을 막다 온 힘을 다하셨다. 침묵의 신전의 존속을 위해 그분은 자신을 부수고 헤르만 노비스의 전승의식을 진행해 힘을 일반인의 몸에 입히셨다. 그 힘 덕에 침묵의 신전은 지배자의 군단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영웅이 되지 못했다. 사막인들은 오히려 미지의 힘을 두려워하며 우리를 배척했지. 결국 침묵의 신전 사람들은 툴레이 툴라의 타이나르인들과 함께 사막을 떠나 우림으로 향했다. 그 뒤의 이야기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게다. 툴레이 툴라의 귀족들은 몰살당했고 전쟁이 사막을 뒤덮었지. 우리는 비밀과 사명을 짊어진 채 숨어서 떠돌게 됐고 말이야. 우리는 대신 때문에 사막에서 우림으로 향했고 또 불신 때문에 우림에서 사막으로 돌아왔다. 너무 길고 긴 세월이었어. 마침내 오늘 침묵의 신전이 다시금 헤르만 노비스의 빛을 보게 되었구나. 고맙다.